13 마지막 문제 좀 어려워. 이거 중요해. 출제 가능성 높아요. 자, 별표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주어진 문장에 역시나 그러나가 들어있지? 그러나가 들어있는 문장이 이렇게 삽입 문장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어. 볼까요? 이게 주어진 문장이었거든? 그러나가 들어있으니까 주제문일 거 아니야. 주제문이니까 이 문장이 중요하지. 그런데다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감옥적어가 들어있어. 요이시 감옥적어야. find 다음에 이시 나왔지? 우리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줬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다 그랬죠. FM은 TBC. find, make, think, believe, consider. 이런 동사의 목적어로 이렇게 이시 오잖아. 그럼 감옥적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은 이런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이시 나오지? 그럼 습관적으로 눈이 뒤로 간다. 뒤로 갔더니 투부정사가 보여. 아니면 대절이 보일 거야. 그럼 바로 그 투부정사나 대절이 진짜 목적어야.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건데 오형식이잖아. 이게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죠. 오형식에서 투부정사랑 대절은 원래 목적어 자리에 아예 쓸 수가 없다 그랬죠. 꼭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단 말이야. 최근에도 했던 거예요. 이런 문장 구조가 보여야 돼. 이 문장은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별로부터 얘기하면 다 이게 통째로 다 나오진 않고 끊어줄 거예요. 끊어주면 어디로 나올까? 얘들아 이 문장이 다 나오진 않고 여기서부터 줄 거야. 자, 다 못 외우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얘들아 이 부분 대절이 대절 대디야. 이 부분만큼 꼭 이렇게 배열할 수 있어야 돼. 어려운 문제라서 내용도 어렵고요. 해석해 볼게. But 그러나 연결어 추론이 나올 수 있어. But 그러나 A연결어 추론 나올 수 있고요. 문법 나올 가능성이 높지. 감옥적어, 진목적어 때문에 그래서 서술형 주관식이 나올 수 있어. 서술형 주관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even if는 뭐야?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야. 비록 뭐뭐 하더라도 even if. 비록 뭐뭐 하더라도 if라는 접속사가 세 가지를 나타내잖아. 가정, 양보, 의문. 정식 if는 얘들아 도우의 의미를 가져. 그래서 even if는 even though랑 비슷한 거야. 똑같다고 할 수도 없지만 우리말로 해석은 똑같거든. 근데 even if는 가정에 쓰는 거고 even though는 직설에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우리말 해석은 같아요. even if 그러나 비록 뭐뭐 하더라도 접속사니까 절이 와야 되겠지. 이게 주어야. possibility 가능성 of 전치사고요. close가 동사니까 of 뒤에 동사를 동명사로 바꿨죠. closing close가 뭐 뜻이 되게 많은데 문맥을 보면 문을 그냥 닫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비록 문을 닫을 가능성이 could be ruled out. rule out이란 이어 동사가 있어. rule out 타동사랑 부사로 이루어진 이어 동사인데 이게 이런 의미야. exclude. exclude가 뭐야? 뭐뭐를 제외하다 배제하다라는 뜻이죠. rule out 어떤 가능성 따위를 배제하다 제외하다 그러면 rule out 유명한 이어 동사야. 주어가 가능성이야. 가능성. 근데 동사는 배제하다, 제외하다. 가능성이 제외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제외되는 거네. 스톱되니까 문맥상 스톱되가 필요하거든. 무슨 소리야? Could be ruled out.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를 could rule out 이렇게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가능성이 배제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 지금.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렸고 전체 문맥을 봐도 가능성이 제외하는 게 아니라 제외되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Be ruled out. Be ruled out. Be ruled. 룰이 아니라 be ruled. 비록 문을 닫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확실함을 가지고 확실하게죠. With certainty 하면 확실하게 그 말이야. 문을 닫을 가능성이 확실히 배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It is doubtful. 자, 이시 가주어고요. 대디아가 진주어. 근데 지금 이 문장 안에 되게 복잡한 문장 구조거든.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있으면 영어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이시 좋을 때는 가주어인지 뭐라고 했죠? 뒤를 보니까 대절이 있어. 대주어 동사 대절이 있잖아. 아하, 그럼 여기서는 가주어고요. 요 대리아가 진짜 주어지. 그치? 진주어죠. 여기서는 접속사고요. 근데 이 진주어로 사용된 대절 안에 가목적어가 있는 거야. 이 문장에는 가주어도 있고 가목적어도 있고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걸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서술형이 나오면 요새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벌려주면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어. 가급적이면 다 외워두는 게 좋아. 그러나 붙어있잖아. 주제문이잖아. 대이하는 다운풀이 뭐야? 의심으로 가득 찬. 의심적은 그 말이죠. 대이하는 의심스럽다. 다우프. 다우리스는 뭐야? 다우리스 하면. FL로 끝나는 단어는 반대말이 FL 자리에 LESS를 붙인 반대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우리스 하면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하게 되는 거죠. 다우플의 반대말은 다우리스. 대이하는 의심스럽다. 대이하를 못 믿겠다는 얘기야. 그러나 비록 문을 닫을 가능성이 확실하게 배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대이하는 의심스럽다. 자, 바로 대이하가 지금 이 문장의 핵심이란 말이야. A store, 어떤 가게가 어떤 상점이 would find, 발견하게 될 거야. 뭘, 이 그것을. 이럴 때 이시 뭐라고? 감옥적으로 하니까 저 이시 가리키는 게 뭐야? 뒤에 있는 투부정사란 말이야. 계속 얘기하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부정사는 오형식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 오형식에서 이 자리에 뒤에 이렇게 목적보가 있을 때 이 목적어 자리에 이 자리에 투부정사는 원천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대절 쓸 수가 없어. 아예. 자, 일부 문법책이나 일부 영어선생님들은 목적어가 기니까 뒤로 보낸다 이렇게 헛소리야. 이거 완전 헛소리야.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간 게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왓절 같은 거 길잖아. 왓절 같은 거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쓴단 말이야. 물론 뒤로 보내도 되지만 동명사 길어도 이 자리에 그냥 써. 물론 뒤로 보내도 되지만 근데 얘네는 아예 이 자리에 못 써서 무조건 뒤로 보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길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 이거 좀 여러 번 한 거야. 이게 목적어고요. 목적보호잖아. 목적어 뒤에서 형용사가 단독으로 쓰이면 그건 목적보호야. 무조건. 어드밴티지가 뭐야? 이점이지. 그 형용사야. OUS 붙이면 이로운 그 말이야. 어드밴티지였으면 이로운. 베너피셜. 이로운. 그런 말이야. 말이야. 이로운. 자. 뭐 이거 반이 어떨지 많지. 아까 다운풀이 다운이스라고 했지. 어드벤티저스의 반대말은 뭐겠어? 이론의 반대말은 해론이잖아. 해론. 다운풀 뭐 이런 거. 아니 뭐 쓸모없는. useless. 이런 반이 어떨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이런 건 다 안 되는 거야. 어떤 가게가 투부정사하는 것이 어드벤티저스. 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어떤 가게가 투부정사하는 것이 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은 의심스럽다. 어떤 가게가 투부 이렇게 하는 것을 이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야. 퍼처스가 뭐야? 명사는 구매 또는 구매한 물건이야. 동사는 구매하자죠. 사다란 말은 퍼처스랑 바이랑 똑같은 말이야. 어떤 상점이 구매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doubtful, 의심스럽다. 물구매, doors, boon, without, 전치사죠? lock. lock이 동사일 땐 잠그다지만 명사일 땐 잠금장치야. 자물쇠 같은 거. 잠금장치가 없는 문을 어떤 가게가 구입하는 것이 이롭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내용이 되게 어려워. 다 붙여볼게요. 그러나 지금 이 문장의 내용과 반대가 되는 내용이 앞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거기 그 자리에 딱 넣어줘야 돼. 그러나 비록 설사 문을 닫을 가능성이 뚜렷하게 제외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문을 닫을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대리아는 의심적다. 어떤 가게가 자물쇠가 없는 잠금장치가 없는 문을 사는 것이 이롭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은 의심스럽다. 이렇게 된 거야. 어렵죠? 이게 어디 들어가야 돼? 주어진 문장 자체가 해석이 어려워. 그리고 해석을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잠금장치가 없는 문을 사는 것이 이룸, 여기까지 상식적이잖아. 잠금장치가 없는 문을 구입하는 것이 어드벤트 이롭다. 잠금장치가 없는 문을 사는 게 이롭다. 이건 여기까지 비상식적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걸 다우플 의심하는 거 아니야. 어떤 가게가 자물쇠가 달려있지 않은 잠금장치가 없는 그런 문을 구입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상식적인 얘기잖아. 그치? Many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가 편의점이야. 편의점이란 말 자체가 영어 이 convenience store를 일본 아이들이 일본식 한자로 바꾼 거야. 편리함이니까. 그치? 편리, 편의가 같은 말이지. 스토어가 상점이잖아. 그렇게 갖다 붙인 거야. 이거 다 일본 애들이 갖다 붙인 거야. 편의점.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은 편의점의 천국이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 못지않게 편의점이 많은데 원래 일본이 먼저 편의점을 들여왔단 말이야. 미국에서 들여와서 미국에는 사실 편의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본은 뭐 진짜 골목마다 하나씩 있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더 많은 것 같아. 일본보다. 너무 많죠 우리나라는? 많은 편의점들이 컨비니언스가 편리하면 스토어 상점에서 편의점 많은 편의점들은 오픈 동사가 아니겠죠. 앞에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이렇게 겹칠 수 없잖아. 형용사라는 거 알 수 있죠. 열려있는 오픈이 동사로만 쓰는 거 아니야. 열다만 있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형용사도 있단 말이야. 24시간 a day 다 부사들이래. 365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열려있다. 그치? 그게 원래 편의점이죠. 요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 편의점에서 일할 사람이 최저임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갑자기 오른 바람에 편의점 사장님들이 편의점 하시는 부모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안 나오고 너무 인건비가 비싸서 그래서 요새는 그냥 편의점인데도 불구하고 편의점은 원래 1년에 주임날이 없는 거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는 게 없거든? 그 문을 닫을 일이 없는 거죠. 그게 원래 편의점인데 우리나라는 편의점들이 문을 닫아. 한 2시, 4시 정도 뭐 동네마다 다른데 문을 닫죠. 사실 그건 편의점도 아닌데 이게 원래 편의점의 기본 개념이야. 그래,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편의점은 문을 단 1분도 닫을 이유가 없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열어놓으니까. 근데 편의점 문을 보면 잠금장치가 달려있단 말이야. 그게 왜 필요한 거지? 문을 닫는 순간이 없는데 도대체 왜 문을 잠그는 거야? 문 잠그고 퇴근할 일이 없는데. 그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거든. Since they never lock their doors. Since가 접속사로 쓰였죠. 그 뒤에 절이 나오니까. Since란 단어를 보면 며칠 전에 우리 제인인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Since는 품사가 크게 세 가지야. 자, 일단 접속사, 그 다음 전치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로 쓰여요. Since 뒤에 지금처럼 절이 오잖아. 당연히 접속사겠죠. 이 경우는 의미가 두 가지야. 자, 시간을 나타낼 수 있고 이유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이게 시간의 부사절이 되겠네. S가 V한 이유로 줄곧. S가 V했어. 이 얘들아, since 다음에 절이 나오는데 이 절은 과거 동사야. 주어가 과거에 뭔가 했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그 말이야. 따라서 since가 그런 의미를 쓰였을 때 since가 시간의 부사로 시간의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 이게 시간의 부사였을 때는 여기가 과거형 동사가 나오고요. 주절. 주절의 동사는 뭐가 나올까? 현재 완료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s가 과거에 부의했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주어가 부의해온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Since he left me. 그가 나를 떠나서, 과거죠. 그가 나를 떠난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나는 have missed him. 그가 나를 떠난 건 분명히 과거지. 작년이면 작년. 한 달 전. 그가 분명히 나를 과거에 떠났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는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떠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게 현재 완료의 개념이잖아. Have PP. 과거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시제가 현재 완료죠. 그러니까 since가 이렇게 시간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since 절의 동사는 과거형. 주절의 동사는 뭐야? Have PP. 현재 완료. 이게 유명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건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이게 이제 since가 시간의 접속사일 때 거고요. 만약에 since가 시간의 의미가 아니야. 이유야. 그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가 될 수도 있어. 여기 이제 주절이 달라지겠죠. 그치? 그가 나를 떠났던 이유로 줄고 문맥상 뒤에 내가 그를 그리워했다니까 이건 시간이고요. 그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관없어. 그랬더니 여기 현재 완료가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문맥상 since가 접속사일 때 두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 전치사일 때는요 이 뒤에 명사나 대명사 목적어만 나오겠지. 이때는 시간의 뜻밖에 없어. 자, 이때 이후로 줄 것이야. Since yesterday, 어제 이후로 줄 것. Since last year, 작년 이후로 줄 것. 그때 전체로 쓰인 거야. Since 뒤에 이런 게 없어. Since 뒤에 절이 없어. 아니면 명사 목적어도 없어. 그냥 Since가 단독으로 쓰였어. 그런데 Since는 부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Since then. Then은 부사거든. 그때라는 부사야, 부사. Since 뒤에 절도 없고 명사도 없이 부사만 덜렁 있지? 이때 since가 부사인 거야. 그때 이후로 줄고 이렇게 부사. 자, 최근에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의 궁금증을 가져야 돼. 어떤 친구들은 그냥 대충 since 나오면 대충 해석하는데 since를 갖다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알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 어떨 때 since가 이런 뜻이고 어떨 때 since가 이런 뜻인가요? 그런 걸 궁금해야지. 그게 뭐 그게 당장은 얘들아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영어를 공부해야지 영어 실력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윤해 그들이 그지? 그들이 뭘 가리켜?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대명사니까 앞에 있을 거 아니야. 앞에 지금 복수명사가 many convenience stores 밖에 없으니까 이 데이는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야. 그 많은 편의점들이 결코 그들의 문을 락 잠그지 않기 때문에 이유겠죠. 있잖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열어. 문을 닫을 필요가 없으니까 잠을 쓰가 필요가 없는 거야. 문에 잠금 장치가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상황은 그렇죠. 그것들은 그 편의점들은 결코 그들의 문을 잠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지? 왜 그들은 바더가 동사인데 이 바더란 동사는 타동사일 때 누구를 괴롭히다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바더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건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예요. 부사. 뭐뭐 하려고 애를 쓰다 그 말이거든. 바더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바더가 이거 자동사로 쓰인 거야. 바더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 투부정사는 대개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목적어인 경우가 많잖아. 목적어가 아니에요. 바더가 자동사일 때는 굳이 안 해도 될 걸 갖다가 그렇게 그 힘을 들여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더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 정도에 그냥 부여하려고 애를 쓰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부여하려는 그런 수고를 하다란 말이야. 안 해도 되는데 부여하려는 수고를 겪다고 이런 뜻이거든 바더가. 그래 우리말 문맥에 예쁘게 맞게 이 정도로 쓴 거야. 왜 그들은 대가 누구를 가리키는 많은 편의점들 많은 편의점들은 그들의 문을 잠글 필요가 없는데 왜 그들은 인스톨이 뭐야 설치하다죠 설치하려고 애를 쓸까 왜 굳이 성가시기에 설치하려고 할까 바더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자동사일 때는 타동사로도 많이 쓰여 타동사일 때는 괴롭히다 타동사일 때는 오히려 이 뜻보다 타동사로 쓸 때가 많아 자동사다. 왜 굳이 설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편의점들은 뭐를? 문을. 뭐를 가지고? With locks. 잠금 장치를 가지고. On them. 자. 여기서 you day 있죠? You day. You day요. Day. 얘네들은 다 뭘 가리키냐면 many convenience store를 가리켜. 얘를 가리켜요. 근데 요 댐은 가리키는 게 달라, 대상이. 요 댐은. 요 댐 뭘 가리킬까? 요 댐은. 놀 것 같아. 그 위에 잠금 장치. 요 댐이 가리키는 거는 문이야, 문. doors. 가리키는 게 달라요. 그 위에 있는 day, day, day는 편의점들을 가리키는데 저 밑에 있는 댐은 문이야, 편의점의 문. 왜 그들은, 편의점들은
수고스럽게 설치할까? 문을, 자물쇠를 가진 문을 온댐 그 위에, 그 문 위에, 왜 문 위에 잠금장치를 가진 그런 문을 왜 굳이 설치하려고 할까? 문을 잠글 필요가 없는데 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문을 열어놓으니까 왜 도대체 잠금장치 왜 필요하냐? 그 다음 바로 1번일까요? 그러나 비록 문 닫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 만약에 답이 1번이라면 지금 읽은 문장이랑 그 다음에 2번 뒤에 지금 읽을 문장이랑 요게 주어진 문장의 전후 내용에 딱 맞아떨어져야죠. It is always possible, of course.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나왔지만 주어가 이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습관적으로 가져온가 봐야지. 습관이 돼야 돼. 가져온 경험 아닌가. 뒤를 딱 봤어. 아니나 다를까 뒤에 대절이 보이잖아. 대절. 이 대절이 진짜 주어야. 이 대절이 저 이세 자리에 있었던 거야. 원어민들은 주어가 대절이거나 부정사일 때 이렇게 뒤로 보내는 걸 선호해. 앞에 써도 돼 이거는. 아까 감옥적어라고 개념이 틀려. 감옥적은 이 자리에 투부정사랑 대절은 아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감옥적을 쓰고 뒤로 가야 돼. 가주의 경우는 달라. 대절하고 투부정사를 주어 자리에 쓸 수도 있어. 쓸 수 있는데 원어민들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뒤에다 쓰는 거고 이거는 머스트. 무조건 이 자리에 못 쓰니까 무조건 뒤로 가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들이 긴 게 뒤로 간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경우가 다른데. 자, 대디아는 항상, 대디아는 항상 가능하다. Of course, 물론. 양보할 때 쓰는 말이지? 물론. 컴마, 컴마 사이에 들어있는 말은 부사야. 그러니까 어디에 써도 상관없어. 문장의 앞에 써도 되고, 이게 중간에 써도 되고, 문장 끝에, 문 위에 써도 상관없어요. 물론, 대디아는 항상 가능하다. 네. 만약에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 바로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 주어진 문장이 1번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얘가 바로 그 키를 쥐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어, 지시어, 이걸 통해서 전후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했죠? 그지? 지금, 물론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 있죠? 어? 서로 양보의 관계야. 그러니까 뒷 문장이 앞에 문장에 대한 양보야. 그러면, 주어진 문장이 1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도대체 수고스럽게 문을 닫는 거야? 문 닫을 필요가 없는데 물론 대기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 On emergency. 뭐야 이게? 비상상황이죠. 대절의 주어야. 비상상황. 편의점에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급동. 급동. 급동이 뭔지 알지? 급동. 급동이 많이 온 거야. 어? 그럼 어떻게 해? 잠깐 잠그고 와서 응아 놓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어? 이러면 비상상황 있겠지. 어? 비상상황이 급동밖에 생각이 안 나요. emergency 이런 어떤 긴급 상황이 could force, force가 동사된 강요하다죠. 강요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어. such a store 그런 상점. such는 그러한이라는 형용사야. 형용사인데 굉장히 특이한 형용사예요. 관사보다 앞에 쓰지. 그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저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아줘야 돼. 자, 원래 형용사는 관사 뒤에 쓰는 게 원칙이야. 이게 정상적인 어순이죠. 관사, 형용사, 명사. 소유격은 관사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my, your, his, her, our 이런 걸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데 소유격은 일종의 관사. 수학적으로 말하면 소유격은 관사의 부분 집합이야. 자, 그러니까 소유격이랑 형용사랑 쓸 때도 마찬가지죠. 소유격이 형용사보다 앞인 거야. 우리 국어는 이런 순서가 없어. 우리 국어는 봐라. 아름다운 내 딸, 아니, 사랑스러운 내 딸. 이것도 되고 내 사랑스러운 딸 다 되잖아. 영어는 안 돼. 나의 사랑스러운 딸만 되는 거야. 영어는 어순이 중요한 거니까. 자, 이게 원칙인데 형용사 중에서 좀 특수한 형용사들이 있단 말이야. such 같은 거 예를 들면 such는 그러하냐 형용사란 말이야. 이 such는 이걸 깨요. 형용사인데도 불구하고 관사나 소유격보다 앞에 있어. 참고. 그래서 search a store 해야지 a search store라고 하지 않는 거야. 참고라고 했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거의 안 나와. 왜 안 나온다고 했어? 저런 지역적인 것보다 중요한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걸 내겠지. 문법 문제 수능에서 딸랑 한 문제밖에 못 내요. 학교 내시험을 해봤자 뭐 3개, 4개밖에 못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 저 서치보다 훨씬 중요한 문법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럼 언제 나오냐? 여러분 대학교 가면 토플 탭스 시험에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문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참고, 서치 스토어. 그런 상점,
편의점이야. 그러니까 1초라도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상점. 그런 상점이 to close. force라는 동사는 강요하다라는 동사인데 사역 동사가 아니에요. 지각 동사는 당연히 아니지. 따라서 목적 보호 자리에 뭘 쓴다? to 부정사를 쓴다.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가 아닌 동사는 목적 보호를 뭘 써야 돼? to 부정사 써야 되는 거야.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그래서 to close거든. 시험은 어떻게 되냐? to를 빼고 close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저렇게 쓰려면 여기 force 자리에 사역 동사가 와야 돼. 비상 상황이 그런 상점으로 하여금 to close 문을 닫도록 그지 할 수 있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 물론 at least 최근에 됐죠? 적어도 그지 최소한 원래 이게 at the least야. least가 리스트 추상급이니까 근데 이거 관용적으로 더를 탈락시키고 쓰는 거야. at the least는 똑같은 말이야. 원래는 at the least가 맞는 거예요. 이걸 그냥 원어민들이 쓰다 보니까 더를 빼고 그냥 at least 간편하게 쓰는 거야. brief는 명사일 때는 서류, 동사일 때는 뭐야? 간략하게 요약 보고하다. 형용사로 간략한. 그걸 부사니까 간략하겠죠. 간략하게. 그치? 짧게. 적어도 짧게. 적어도 잠깐. 그런 상점이 문을 닫도록 비상상황이 강요할 수 있다. 요게 지금 대절이죠. 이시야. 어떤 비상상황이 적어도 잠깐 그런 상점이 문을 닫도록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 물론. 그러면 자 이 물론이라는 이 연결어 때문에 앞에 뒤에가 딱 이어지지. 아니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왜 도대체 번거롭게 문에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는 거야? 물론 잠깐 닫아야 될 때도 있어. 딱 이어지잖아. 주어진 글이 1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얘 때문에 오콜스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은 1번 뒤에 있는 문장은 1번 앞에 있는 문장을 양보한 거야. 물론 닫을 때도 있지 잠깐 비상상황이 emergency가 비상상황이라는 뜻이야. emergency 이런 단어 쓸 수 있어야죠. 이번에 배송이 문장 형태의 서술형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자, 긴장이 되는 건데 그래도 한 단어 하나 쓰는 건 그래도 나온단 말이야. 자, 요 단어 있죠. 요 단어 그런 문제에 대비해야 돼. 쓸 수 있어야 돼. emergency 끝에를 얘들아 y를 e로 쓰면 다른 단어가 돼. 이버전 쓰란 단어가 있거든. 이거는 나타나, 떠오름 이런 뜻이야. 여기는 이게 Y잖아 여기. 이게 뭐야? 비상 상황, 응급 상황의 emergency. 구급차 보면 얘들아, 구급차에 보면 emergency라고 써 있어. 이게 비상 상황이란 뜻이야. emergency. 이 단어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주세요. 자, 편의점도 비상 상황에는 문을 닫을 때도 물론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술형인데 문장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단어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문장일 때는 이게 나올 거고요. 단어라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 1번 아니고 그럼 2번일까? 자, 2번에 또 뭐가 있어? For example. 예를 들면 연결어가 있죠. 자, 이렇게 연결어 문제를 만약에 낸다면 선생님 아까 버스에다가 A라고 해놨는데 이게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이게 나올 수도 있거든. 이거 A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포유 제프에다가 B라고 해놓고요. 버스에다가 C라고 해놓으세요. 그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짝짓기 나오겠지 뭐. 그러나랑 예를 들면 좀 쉽지. 근데 오브콜스 같은 거는 연결어로 줬을 때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 이걸 이용해야지. 자, 만약에 얘들아 주어진 문장이 2번에 들어가야 된다면 지금 이 문장이 주어진 문장 아까 읽었던 주어진 문장에 대한 예가 돼야 돼. 예를 들면 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럼 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콤마 콤마 사이에 들어간 건 부사라고 그랬지? For example를 여기다 안 써도 돼. 어디다 써도 돼? 문장 앞에. For example. 그게 일반적이지. For example라고 시작하는 게. 근데 이 친구는 of course도 그렇고 For example도 아까도 of course 있잖아. 일반적으로 그냥 앞에 쓴단 말이야. Of course 이렇게. 중간에 꼈잖아. 집어넣었죠. 여기도 지금 중간에 집어넣었죠. 그지? 정형적인 문장의 틀을 일부러 깬 거란 말이야.
밋밋하잖아. 너무 남들이 다 뻔하게 쓰는 거니까, 어? 이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딱 집어넣어버렸어. 이렇게 문장을 좀 이렇게 좀 다채롭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뒤에 써도 돼. In the wake. wake가 뭐야? wake가 동사할 때는 잠에서 깨다, 깨우다잖아. 근데 명사할 때 wake는요, 자취라는 거지, 자취. 자취, 흔적. 이들 나중에 이제 수학에서 뭐 자취의 방정식 뭐 이런 거 한다? 어? 그 자취란 말이야. In the wake of 하면 직역해봐. 뭐뭐의 자취 속에서 그 말하냐. 그지? 허리케인 카트리나. 허리케인 이름이야. 우리나라는 태풍을 태풍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거 갖다가 중국식 발음이 타이푼이야. 태풍을. 큰 바람. 태풍. 태풍. 이걸 중국식 발음으로 타이푼. 그래서 이 아시아권에서 일어난 태풍은 타이푼이라고 부르는 건데 다 똑같아. 열대성 저기압이니까. 미국의 태평양 대서 미국 쪽에서 일어난 태풍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인도양에서 일어나는 거는 사이클론. 호주에서는 윌리윌리인가? 다 똑같은 건데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카트리나라는 태풍. 우리나라도 태풍 발생하면 이름을 다 붙이잖아. 뭐 매미 뭐 이런 식 붙이잖아. 카트리나라는 그런 태풍의 자취 속에서 직역하면 그 무슨 말이야? 카트리나라는 태풍이 지나갈 때 그 말이지. 그지? 카트리나 태풍의 자취 속에서니까 카트리나라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미국을 이렇게 지나갈 때 예를 들면 주민들 reside라는 동사가 이게 거주하다 살다 reside resident가 주민이지 주민들 New Orleans 미국의 New Orleans 주가 제일 많이 피해를 받았단 말이야. 그 당시에 미국 뉴올리언즈 주의 주민들이 were forced. 아까 forced가 뭐였어? 강요하나지. 근데 지금 수동태잖아. 강요한 게 아니라 강요받은 거야. 뭐 하도록? 대피하도록. evacuate는 대피하다라는 뜻이야. 자, 아까 forced가 얘들아 좀 아까 적었잖아. 목적어, 목적보, 이 자리에 뭘 쓴다고? 투부정사. 이건 능동이니까 오형식이잖아. 5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2형식이 되는 거야. 봐라. 얘가 주어가 되죠? 얘가 뒤로 가서 행위자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얘가 내려오면서 BPP가 되겠네, be forced. 아까 얘는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를 보충해줬지만, 목적어가 주어가 됐으니까 얘가 내려와서 얘를 보충해줘야 되겠지? 얘가 그대로 내려오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주격 보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5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2형식이 되는 거란 말이야. 주어, 동사, 주격, 보호니까. 그래서 be forced 투부정사 형태가 나온 거야. 이 투부정사는 능동이었을 때 목적, 보호였던 건데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주격, 보호로 바뀐 거죠. 목적어를 보충해주다가 목적어가 주어가 됐으니까 그대로 내려와서 주어를 보충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be forced 투부정사. 그러니까 투부정사하도록 강요받다니까 의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투부정사하다. 우리말로 예쁘게 하면 원래는 투부정사하도록 강요받다인데 그게 결국 어쩔 수 없이 투부정사하다죠. 뉴올리언스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대피해야만 했어. With little notice. little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형용사로 쓰였죠? little. 거의 없는. notice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뭐야? 알림. 두 번째 뭐야? 주의깊게 봄, 주목. 알림이겠지. 거의 없는 알림을 가지고 그게 뭐야? 거의 뭐야? 노티스도 없이. 뷰하면 왜 안 돼? 뷰 뒤엔 복수, 리틀 다음에 단수라니까. 둘 다 거의 없다는 부정적인 뜻이지만 리틀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는 거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무조건 단수형이야. 뷰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셀 수 있는 명사가 수니까 당연히 복수 명사가 오겠죠. 그러니까 셀 수 없다 있다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니까 리틀 뒤에는 단수, 뷰 다음에 복수 이렇게 알아두라고 했죠. With little notice 하면 어떤 통보도 없이 그리고 뭐야? 갑자기죠. 그치? 갑자기 대피하도록 강요받았어. 태풍이 워낙 센게 오니까 갑자기 뉴올리언즈 주에서 아니 국가에서 있잖아. 대피 명령을 내린 거야. 다 지금 피해라. 어떤 특정 장소 피해라.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도 어쩔 수 없지. 다 피해야 되니까 거기 편의점에서 장사하고 있다가 장사도 안 되겠지. 강력한 태풍이 오는데 누가 편의점에 뭐 사러 오겠어? 장사도 안 되고 위험하니까 어떻게 문 잠그고 대피해야지. 자, 이건 뭐야? 비상상황이잖아. 이게 정확하게 예상이 안 돼도 emergency라는 단어 말면 emergency 예를 들면 태풍.
비상상황에 대한 이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2번이 아니지. 그죠? 이렇게 연결을 이용하는 거야. 바로 앞에서 emergency라는 단어가 있어서 비상상황. 그리고 예를 들면 하고 태풍이 나와. 태풍은 비상상황에 대한 예시지. 그러니까 2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비상상황. 편의점은 문을 닫을 이유가 없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비상상황에. 그거에 대한 예가 이거 선생님 아까 급동을 예를 들었는데 이 글에서는 이렇게 태풍 같은 거 자연재해가 왔을 때 그래 그럴 동안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있으면 막 물 다 들어오고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러니까 바람에 날라오고 막 잠기고 그럴 텐데 장사가 중에 목숨이 중요한 거지 도피해야지 일단 그럼 어떻게 문을 잠궈야지 일단은 자 2번 아니고요 The best majority. Best는 뭐야? 광범위한. 광범위한. 참고로 BEST는 뭐야? 조끼지 조끼. 이제 조끼 입을 때가 됐잖아. 따뜻하게. 구명조끼 할 때가 조끼. 조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이건 BAST야. 형용사야. 광범위한. Majority는 뭐야? Majority가 아니라 majority. 대부분. 대부분. 사람이면 대다수겠지. 광범위한 대부분 of industrial doors. Industrial이 뭐야? 산업의, 산업용의 그런 뜻이죠. Industry라는 단어가 있어. Industry. 자, 두 가지 뜻이잖아. 첫 번째는 뭐야? 산업. 이 안에 뭐 기업, 회사도 다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는 근면이야. 부지런함.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산업의 할 때는 이렇게 됐어. 형용사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근면하는 다르게 생겼어. 근면한일 때에는 industrial이 아니라 industrious. 자, 이거는 부지런함이야. 산업의가 아니라. 이 정도는 알죠. 이거 중학교 때 다 했던 단어니까. 자, 산업용 문들의 광범위한 대부분. 그 거의 대다수의 산업용 그런 문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가 나왔지. or. 이즈하면 안 되나요? 안 돼. 여기 있죠. Is sold. 안 돼. 왜 안 될까? 수가 틀렸어. 수면 될 거 아니야. 주어가 지금 뭐야? Majority. Majority가 뜻이 뭐라고? 대부분. 주어가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야. 전부, all, 일부, some, 대부분, most, majority, 분수, 백분율 몇 퍼센트. 나머지, res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거든.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주어일 때 이걸 단수 취급할까, 복수 취급할까? 뭐가 결정해? 이 부분을 나타내는 말을 수식해주는, 수식어가 결정해주는 거야. 이 뒤에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뒤에 이렇게 다, 거의 다 이렇게 오브하고 오브의 목적어가 있단 말이죠. 뭐의 전부, 뭐의 일부, 뭐의 몇 퍼센트 얘가 주를 결정하는 거야. 자, 이 오브 뒤에 단수 명사가 나오잖아. 단수의 부분이니까 단수인 거예요. 여기 복수가 나오죠. 복수의 부분이니까 복수인 거야. 여기 보면 머저러티가 좋아요. 대부분 부분을 나타낸단 말이야.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뭐가 결정해? 오브의 목적어가. 오브의 목적어가 industrial doors, doors, doors 복수잖아. 도어였다면 단수였다면 단수일 텐데 doors 복수니까 얘가 복수가 돼서 아가 되는 거야. 중요. 산업용 문의 광범위한 대다수. 광범위한 그런 대다수의 산업용 문들이 are sold, 판매되고 있어. 어디에 to establishment. establish가 동사인데 이게 설립하다, 확립하다라는 뜻이거든. 그거의 명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설립, 확립. 이게 기본적인 뜻이야. 여기서 설립, 확립이 아니라 뭐야 그러면? 뭘까 이거는? 그냥 뭔가 이렇게 건물로 서 있는 것들은 다 이스태블리시먼트가 되는 거야. 회사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뭐 가게일 수도 있고 이스태블리시먼트 하면 그러니까 뭐 뭐라 그래야 돼 이게 건물 같은 구조물 다 이스태블리시먼트야. 광범위한 산업용 문들은 판매되고 있어. 이런 이스태블리시먼트 기관들, 회사들, 기관일 수도 있고요. 회사일 수도 있고요. 그래. 뭐 기관들의, 회사들의, 여기 편의점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상점들의, 상점이 될 수도 있고 건물 형태로 서 있는 건 다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좀 광범위한 대다수의 산업용 분들이
여러 이런 기관들, 기사들, 상점들에 판매되고 있단 말이야. 대 관계 대명사. 왜 아야? 아의 주어가 대시고 대시 가리킨 게 뭐예요? Establishment 복수니까 아직. Not open. 열어 있지 않는 형용사라고 했어. 24 hours a day. 하루 24시간 문을 열지 않는. 하루 24시간 영업하지 않는 그런 회사나 상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광범위한 대다수의 그런 산업용 문들이 편의점용 문이 아니야. 편의점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모든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기관, 회사, 상점. 저렇게 상업용 문이잖아. 우리 저 뒤에 문 있잖아, 교실문. 그치? 저거 선생님이 따로 그냥 뭐 이렇게 맞춘 거 아니에요.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얘들아, 여러분의 가정이나 무슨 다른 뭐 사무실 같은 데도 다 똑같은 저문이야. 규격도 똑같아. 규격이 다 똑같단 말이야. 가로세로 다 똑같고 똑같아. 문고리도 똑같아. 왜? 왜 그 규격을 다 똑같이 맞출까? 왜 규격을 다 똑같이 맞춰? 그래야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지 뭐야, 값이 저렴해지지. 그걸 하나하나 다 맞춰봐. 선생님이, 야, 영어 아카데미 좀 특별하게 하고 싶어. 문을 좀 더 크게 하고 싶어. 어? 문을 좀 더 낮게 하고 싶어. 그러면 돈이 훨씬 더 드는 거야. 맞춤으로 제작하는 거니까. 저 문은 떼다가 다른 학원 달아도 그대로 맞아요. 여러분 집에 갔다가 해도 다 맞는 거야. 규격화 되는 거야. 딱 규격화 되는 거야. 어디를 다 맞는 거야.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값이 저렴해질 수 있어. 자, 편의점에서 굳이 편의점 문을 갖다가 따로 제작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돈이 더 드는데? 그냥 그 일반적인 대량 생산되는 문을 갖다가 그냥 사다가 설치하는 게 훨씬 싼 거야. 딱딱 사다가 달아보니까 잠금 장치가 있는 거야. 왜? 대부분 편의점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잠금 장치가 다 필요하니까. 그치? 그 편의점은 잠금 장치가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그런 문, 그게 싸다 보니까, 그게 일반적인 거니까 그걸 달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잠금 장치가 있는 거야, 필요 없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문 때문에? 얘들아, 이걸 주제가 뭐야? 왜 편의점은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이 필요할까? 왜 그래? 그런 문이 싸기 때문에. 비용상, 알았니? 비용상 유리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게 답은 3번이죠. 아까 주어진 문장이 뭐였어? 자, 그러나 비록 이제 태풍이 지나갔잖아.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그러나 딱 반대잖아. 예외적인 경우로 문을 닫을 필요가 있어. 하지만 이렇게 문을 닫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대기하는 의심스럽다. 어떤 상점이 자물쇠가 없는 그런 잠금 장치를 구매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생각할 그런 것이 의심스럽다. 그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지금 나온 게 딱 맞는 거죠. 왜 그래? 지금 그러다가 되는 문장이 주제문이고, 그거에 대한 지금 근거를 얘기하는 거야, 근거. 왜 의심스럽냐면, 대다수의 산업용 문들은 판매되기 때문에, 편의점처럼 그렇게 계속, 문을 닫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 다 대부분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기관에 판매되기 때문에 these 봐. 이 문제가 어렵다고 쳐. 이런 거 다 이용할 수 있어. these는 this의 복수형이잖아. 이 establishment, 이 establishment라는 뜻 몰라도 이 establishment라고 얘기하려면 바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establishment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4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This establishment가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있는 establishment 이거니까. 그치? This는 가까운 거를 또 가리키는 거잖아. 주어진 문장이 여기 4번에 들어가면 This establishment랑 요 establishment랑 분리가 된단 말이야, 그 문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4번이 아니지. 그치? 자, 1번이 아니었고 2번이 아니었던 이유가 of course, for example. 3번이 아닌 이유가, 4번이 아닌 이유가 these establishment. 이런 지시어나 연결어 때문에 1번, 2번, 4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풀면 더 쉽죠. 내용으로 하면 되게 어려웠을 거야. 이거 그 당시에 되게 많이 틀렸었어요. 이거 기출 문제였는데. 자, 이런 시설물들은, 이런 시설물들, 편의점을 제외한,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시설물들, 이 시설물들이 가리키는 게 바로 위압된 시설물들이야. 이런 시설물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 For wanting. 원하는 것에 대한, 잠금장치를 원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문에. 그들의 문에, 잠금장치를 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So, 따라서, 연결어가 지금 몇 개야? 네 개네. 네 개.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 자, 5번이 아닌 이유. 5번이라면, 아까 주어진 글이랑 지금 이 5번 뒤에 있는 문장이 원인과 결과를 얘기했어. 따라서니까. 얘랑 인과관계란 말이야. 따라서, given that. 이거는 일종의 접속사로 외워두시면 돼요. given that. given that. given that. 원래는 분사 구문이야. 여기 being 생략된 거야. 원래 being given that인데, 분사 구문에서 being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기분만 남은 건데, 그냥 이건 진짜, 좀 아까 얘기처럼 접속사처럼 써요. 직역해볼게. that 이하란 사실이 주어진다면, that 이하란 사실이 주어질 때 이런 말이거든.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giving that. 이렇게. giving을 준단 말이야. 이 기분 자리에 giving을 준다고. 안 돼. given that은 그냥 통째로 접속사로 외워. 워낙 많이 쓰는 말이니까 given that. 요 that은 접속사니까 생략도 돼. 그러니까 given 다음에 절이 오면, S가 V한다는 사실이 주어진다면,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야? 결국은 만약 S가 V하면, 어? 결국 if의 의미네? 어? 이 기분 that은 결국 if의 의미야. S가 V한다는 사실이 주어질 때, S가 V한다는 사실이 주어진다면이니까 그냥 그게 만약 S가 V하면이잖아. 기분 that 또는 that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분. 기분 다음에 절이 오죠? 그럼 그 기분은 if의 의미란 말이야. 많이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외워도 기분 that 자체로 기분 that. that은 흔히 생략될 수 있으니까 그냥 기분. 아, 기분이 기브의 과거 분사인데 마치 접속사, if의 의미를 갖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란 말이야.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따라서 대결한 사실이 주어진다면, 즉 만약 산업용 문들이 are sold, 판매된다면 with locks, 잠금장치를 가지고 판매가 된다면 it is, 자, it 또 가주어네, 또 가주어, 가주어가 몇 개야? 이게 진주어죠. 이시 주어인데 뒤에 통조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cheaper, 더 쌀 거다. 뭐 하는 게 이게 진짜 주어란 말이야. 만드는 거, 모든 문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문들을 만드는 것이 더 저렴할 거다. 그래. 어? 그게 편의점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 문 닫을 필요가 없으니까, 잠금장치 필요 없으니까 문 따로 만들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왜? 잠금장치가 있는 문이 더 싸. 대량 생산됐기 때문에. 그리고 잠금장치가 있으면 때로 아까 말한 급동이 마려. 아니면 이렇게 뭐 이머지 상황이 있어. 그럴 때도 좋잖아. 만약에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고 더 싸고. 잠금장치가, 잠금장치가 없는 문이 더 비싸. 잠금장치가 있는 문이 더 싸. 왜? 대부분의 그런 건물들은 잠금장치가 있는 그런 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만 만들어내는 거야. 공장에서 문 만드는 공장에서 전부 다 자물쇠를 달아갖고 만들어. 그걸 대량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그게 더 싼 거야. 만약에 나는 잠금장치 필요 없는데 그러면 새로 맞춰야 돼. 그럼 그 돈이 더 든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만약에 급동 마려면 어떡해? 태풍 오면 어떡해? 그땐 잠가려면 잠가야 되는데. 여러모로 좋은 거야. 비용적으로도 더 싸고, 잠금장치가 있는 문이, 그치?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됐나요? 이걸 주제가 바로 뭐야? 왜 편의점은 잠금장치가 있는 문을 달고 있을까? 왜 편의점에는 잠금장치가 달려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을까? 그게 주제란 말이야. 출제 가능성 엄청 높아. 뭐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아까 지칭 대상 있지? 지칭 대상이 다른 거. 아까 다 3점들인데 그 아까 그 댐만 뭐였어? 어? 핑크색 부분, 그 부분만 뭐였니? 문이었잖아, 문. 지칭 대상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얘들아, cheaper. 더 싼, 더 비싼 게 뭐야, 그러면? more expensive. 이런 식으로 난 문맥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야. 자, 잠금장치가 있는 것을 원하는 이유야. 원하는 거잖아. 그치? 싫어해. 여기에. 어? 뭐 피해.
avoid, 거부해, reject. 전치사니까 이런 거 여기 틀린 거죠. 이 자리에 이런 시설물들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 그들의 문에 잠금장치, 그지? 잠금장치를 원하는 데 대한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여기 뭐 리틀 노티스죠. 리틀의 반대말은 뭐야? 머치죠. 머치 노티스 하면 또 이게 반대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 낼 수 있어. 주제는 뭐라고? 주제 편의점에 잠금장치가 있는 문이 설치된 이유. 아까 설치되다라는 말 동사가 있으라는 동사가 있었죠. 그걸 이용해서 해보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그제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 요 데이가 여기 딱 여기 있어요. 자, 얘들아 선생님 이 얘기 됐지? 의문문은 주제문이라고. 여기 딱 why 뭐 굳이 여기다가 뭐 더 reasons 이렇게 안 해도 돼. 물론 why 대신에 뭐 reason 해도 돼. 어떤 친구는 이걸 두 개를 다 써. 더 reason why 그래도 되는데 낭비야. 뭐하러 그렇게 써. 관계부사는 선행사랑 나란히 써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된다고 했잖아. 그냥 더 reason하고 why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더 reason why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why 편의점 convenience store 편의점들이 bother 굳이 선가시계 인스톨 설치하는 이유 doors 문을 with locks 온 데만 안 써도 돼. 잠금장치가 있는 문을 굳이 불필요하게 선가시계 설치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뭐야? 그게 더 싸니까. 잠금장치가 달려있는 문이 더 싸니까 그래. 그리고 가끔가다 비상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이유야. 일단 첫 번째는 싸 그런 분이. 두 번째는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 이게 주제예요. 주제 어휘 지칭 대상 예만 문이고 이 글에서 뭐 대여 대의는 다 상정 편의점을 말했던 거죠. 그치? 그다음에 서술형 나온 말한 문장 아까 여기 이 문장이 거의 확실해요. 가능하면 다 외우되 정말 못 외우겠다 그러면 대자만 꼭 외우시고요. 단어 쓰기 이머전시 그다음에 문법 연결어가 무려 4개나 있었어. 4개 순서대로